옛날 옛적에 지혜로운 솔로몬 왕에게 눈부신 아름다움과 총명함을 지닌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왕은 불길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의 딸은 미래의 남편을 만났지만 그는 딸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딸의 운명을 바꾸려는 듯 왕은 외딴 섬에 높고 견고한 담을 두른 별궁을 짓고 딸을 그곳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사를 배치하여 철통 같은 경비를 세우고 오직 자신만이 가진 열쇠를 간직한 채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왕의 꿈속에 나타났던 그 사악한 남자는 황량한 들판을 홀로 헤매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에 장막이 드리우자 매서운 바람에 산에는 얼어붙는 듯 추위에 떨었습니다. 결국 그는 죽은 사자의 차가운 몸뚱아리 속으로 들어가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대한 새 한 마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사자의 갈기를 움켜쥐고는 남자를 채간 채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놀랍게도 새는 공주가 있는 별궁 안으로 남자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렇게 운명처럼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견우와 직녀처럼 진정한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지녔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높은 장벽을 쌓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운명적인 사랑은 기어코 길을 찾아 꽃을 피웁니다. 마치 깊은 산골짜기를 흐르는 물줄기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하고 마침내 바다에 이르는 강인함을 지니고 있습니다.